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드디어 정봉주 전 의원이 검찰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 이 정치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직접 법원이 단죄를 한 것인데요. 이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라고요. 당장에는 진실이 구속되지만 앞으로 밝혀지게 될 거짓들, 우리가 BBK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많이 좀 춥지만요, 곧 거짓도 밝혀지고 많이 많이 따뜻하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움츠러들지 말자고요. 그죠? 음악 듣고 와서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첫 곡 이 노래로 준비해봤어요. 소녀시대가 부르는 힘내 들려드려요. 아, 네.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죠. 어제 사실 발칙한 뉴스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정봉주 전 의원 이 송별회가 검찰 앞에서 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신 분들은 우리 채팅창에는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한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요. 아무튼 보도를 보니까 수천 명이 빨간 목도리, 빨간, 어제 드레스 코드가 빨간색이었다고 하잖아요. 빨간 목도리 메고 이렇게 많이들 오셨던데 역시 우리 그 봉도사님답게 너무나도 호탕하고 호쾌한 모습으로, 네, 유쾌한 모습으로 들어가셨고요. 네, 아주 멋진 말을 해주셨죠.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네. 오히려 사실 BBK 다른 것 가지고 그랬다면 또 몰라도 거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거의 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보다 봉도사의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BBK 의혹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나라당 의원마저도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구속이 됐냐, 유죄 판결 났냐,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의혹이 많은 사건을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법원이 끝내 이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을 단죄를 한 거잖아요. 그 때문에 참, 네, 많이 많은 시민들의 의혹을 제기했던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BBK뿐만이 아니고 지금 줄줄이 터져 나오게 될 이 거짓들이 일단은 지금 판도라 상자에 꽁꽁 이렇게 싸맨 거잖아요. 꽁꽁 싸맸는데 요 하나만 딱 버튼만 클릭하면 그냥 막 터져 나오게 될, 줄줄줄줄 흘러가 나오게 될 이 거짓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네, 의혹 제기하면 전부 깜빵. 지금 이제 임기 말이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있고 지금 막 급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대로 그냥, 그죠, 남는 건 뭐 권력밖에 없으니까 있는 대로 그냥 옥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BBK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패키지로 묶어서 지금 뭐, 그쵸, 채팅창에서도 나오는데 디도스도 어물쩡 넘기려고 자꾸 그런다고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 디도스 넘기면 안 된다고 지금 서울대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대학가에서 디도스 사건 규명을 해야 된다는 시국선언들이 대학가에서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네, 바람직하죠, 대학생들이. 네.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 커뮤니티의 시국선언문을 공개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고려대 등등도 총학생회 차원의 시국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서명 및 신문 광고를 위한 기금 모금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사실 그렇잖아요.
정신 제대로 바뀐 대학생이라면 이런 문제에 지식인이잖아요, 그죠? 응? 지식인으로서 이거에 그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죠. 우리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게 바로 또 대학생들이 한 축이었잖아요, 그죠? 가장 큰 축이었는데 대학생들이 솔직히 지금 대학생들은 이전의 대학생들, 선배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피를 흘려가며 일궈온 민주주의의 수혜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편하게 지금 살아온 세대인데 요 세대들이 그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은 값을 해야죠. 그죠? 아마도 지금 대학생들이 그냥 이 문제를, 디도스 문제를 부정선거죠, 부정선거. 부정선거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정부에 제대로 일침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 대학생들의 후배들, 그리고 뭐 나중에 조카들, 자녀들이 이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받아온, 누려온 민주주의 혜택을 이 후배들은, 조카들은, 그리고 자식들은 누리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국선언 세도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 얘기를 전해드리고 더 많은 대학들로 확산될 수 있게 뭐 주변에 지금 대학생들 있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신다면 많이 많이 앞장서 주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디도스는 부정선거 미수사건입니다. 부정선거를 시도를 했으나 이게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미수사건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부정선거 미수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의 이 만약에 디도스 사건이 흐지부지 그냥 대충 어물쩍 묻혀지게 된다면 아마 총선 대선 때 더 큰 건이 터지게 되지 않을까. 그죠? 더 부정한 방법으로 정말 투표함 날치기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3.15 때 네, 못지않게 그렇게 될 가능성 까지 있어요. 네, 아마 지금 이 미수 사건은 원래 범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미수 사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해지네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죠?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게 지금 실천으로 옮긴 거잖아요. 저쪽에서 부정선거를. 실제로 시도를 한 거잖아요. 이건 더 이상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 충분히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언론노조 기자협회 PD협회에서 올해 언론에 무시당한 뉴스를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1위가 바로 MB 친인척 비리라고 합니다. 이 문제도 MB 친인척 비리 문제도 지금 감춰져 있는 오늘은 당장 감춰져 있는 거짓 중에 하나죠. 그죠? 일단은 있는 대로 감싸고 있는데 그러나 줄줄 터져나오고 있고 언론들이 지금 뭐 공중파 언론을 비롯하여 종편 당연하고요. 집중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방송을 타고 있지 않죠. 거의. 네, 뭐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나 인터넷 언론 이런 데서나 좀 나올까. 다른 방송은 뭐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네, 이런 문제들 아까 이야기 드렸던 BBK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디도스, 부정선거, 미수사건 그리고 MB 친인척 비리들까지 또 뭐 있죠? 4대강도 4대강이 2위래요. 무시당한 뉴스 2위, 4대강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있을까? 뭐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 일단 줄줄줄줄 지금 이 터져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억지로 억지로 봉합을 해놨지만 곧 지금 오늘은 당장 봉합이 됐겠지만 봉합은 안 됐고 얼기설기 지금 대충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곧 날 풀리면 곧 터질 거다. 언젠가 터질 거야. 곧 터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지쳐서 아유 어 이거 뭐 되지도 않고 구속되고 어 말 제대로 안 말 함부로 했다고 이 구속되고 이러면서 지치지 마시고요. 아 내곡동도 빼먹으면서 밥 그렇죠. 내곡동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곧 터질 거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다 잊지 마시고요. 너무 많아서 이거 잊을 수도 있어요. 빼먹지 않도록 잘 우리가 챙겨두자고요. 리스트를 쫙쫙쫙 정리해두고 챙겨두자고요. 터지게 되면 한 방에 그냥 훅 보내버리게. 그죠? 훅 보내버리게. 그죠?